네, 아침부터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니까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고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. 고향 꽃방 라면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. 다만 오늘은 날이 좀 흐리고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.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양도 꽤 많겠고요. 천둥, 번개,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.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. 중부지방과 영남에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 호남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. 약 오후 12시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오늘 충남과 전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, 강릉이 13도,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좀 내려가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좀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향 꽃방 라면가 열릴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소영이었습니다.